방구수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롭지만 네. 우리한테 또 친숙한 그렇습니다. 브랜드. 아주 출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반가워하실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검증된 브랜드 워모디오에서 네. 이제 워모디오에서 이제 마이크를 만드는 제작 방식 자체가 옛날에 레전드 마이크들을 복각하는 그죠.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복각하면서 이제 그런 성향에 비슷한 마이크를 아주 싼 가격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워모디오의 특징이자 우리가 워모디오를 되게 좋아했던 사랑했던 그렇습니다. 이유였는데 워모디오가 이제 그렇게 레전드들을 복각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인 거라. 그렇죠. 쌓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건들 레전드들이 보통 레전드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각각의 뭐 어떤 진짜 시기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그 대중음악 20세기 대중음악 역사의 산실의 그런 모든 곡들을 담당을 했었던 그런 레전드 마이크들이었다 보니까 워모디오에서 쌓인 이런 기술력들이 상당했는데 그런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워모디오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팬더가 있고 스퀘어 바이 팬더가 있는 것처럼 그냥 뭐 하위 브랜드의 개념도 있겠지만 단순한 하위 브랜드의 개념이라기보다 그 지금까지는 레전드의 복각에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이 오일리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 워모디온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리지널리티의 측면에서는 워모디오의 기존에 있었던 그 위에 비싼 모델들보다 더 독보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이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 오일리 오디오는 지금 한국어를 지원하는 사이트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오일리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옆에 태극기 이렇게 떠 있죠. 네. 자, 태극기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이 정도로 네 언어 지원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꽤 되죠? 네. 이 정도 뭐 다 된다고 뭐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주요 언어는 다 되는 거니까. 네. 한국어가 있다는 게 참 반갑네요. 네.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딱 요렇게 있어요. 라임라이트, 스카이라이트, 그리고 마이크, 마이크 암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책상에 연결하는 거. 네. 이렇게 세 개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저희의 리뷰 제품인 라임라이트 다이나믹이죠. 컨덴서처럼 생겼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라임라이트. 라임라이트와 스카이라이트가 있었죠. 네. 네. 라임 불빛 뭐 하늘 불빛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이나믹 마이크. 그리고 여기 이제 넘어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영어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네. 때 다시 클릭하셔서 밑에서 코리안 선택해 주시면은 다시 편하게 바뀝니다. 네. 자, 다이나믹 보컬 XLR 마이크 팟캐스팅 스트리밍 방송을 위한 설계되어 있죠. 자, 라임라이트는 다이나믹 스튜디오 마이크로서 음성 및 스피치용으로 커스텀 튜닝되었다 이렇게 그래요. 되어 있네요. 저희는 오늘 뭐 노래를 뭐 불러볼 거기는 한데 일단 팟캐스트 그냥 음성용으로도 여러분들 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지금 벌써부터 스피치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그런 공연장에서 쓰고 이렇게보다는 지금 역시나 스트리머들을 네. 노린 그리고 이 다이나믹인데 그쵸? 굳이 이런 디자인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도 이제 그런 게 좀 보여지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사실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쥐고 노래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좀 무섭잖아요. 약간 그 검도 이렇게 그거 호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겼는데 자, 199달러 우리나라 뭐 기준으로는 한 20만원대 중후반 정도 20만원대 네.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 들어와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웃겨요. 확인해봐. 반말 막하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화면. 게임하고 있어요 이분. 아, 게임하고 있네요. 네, 게임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게임하면서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옆에 오른쪽에 막 채팅 올라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확인해봐. 네. 자, 상자에서 나온 소리는 풍부하고 가깝습니다. 자, 이런 좋은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음흠. 자, 한 줄평 같은 것들이죠. 그죠? 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시겠습니다. 더욱 선명한 연결을 생성합니다. 좀 약간 번역체 같은 어색한 표현들이 있지만 뭐 이렇다. 그렇다. 딱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얘기들은 아니고요. 내 외부적으로 다이내믹한 설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자, 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50에서 2만까지. 네,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오네. 보통은 이제 뭐 16,000이 대부분이죠. 자, 레거시 기반. 그렇겠죠. 워모디오 자체가 이제 뭐 레전드 복각의 뭐 전문 브랜드다 보니까 네. 그런 노하우가 이게 적용이 되었을 겁니다. 마이크를 향해 나아가다. 자, 좋아요. 팟캐스팅 방송 스트리밍. 음성은 더욱 크게, 소음은 더욱 적게. 그죠?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는 이유가 이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밑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파열음을 차단한다. 내장형 팝실드가 있군요. 내장형 팝실드가 있어서 이런 그 팝핑 노이즈를 이쪽에서 그 팝필터 없이도 어느 정도는 잡아준다. 확실히 벌써 이런 거에서 보여지죠. 스트리밍용이 훨씬 더 그 맞춰져서 만드는 것 같은. 이 앞에다 대고 팝필터 없이 그냥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아까 그 뭐 그림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그렇게 의도된 설계라고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방송하는데 여기 팝필터 있으면 얼굴이 많이 가려지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뭐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까지 노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송 세팅을 그러네요. 하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 이것도 요 거치대가 그치? 보여주는구나. 방송 두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여기 팝필터 없고 하니까 가려주는 거 별로 맞아, 없고 맞아. 디자인 예쁘고 이런 식으로. 애초에 그냥 진짜 많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이나믹의 폴라 패턴 하이퍼 카디오이드 단열 패턴 주파수는 50에서 15,000이네요. 아까 2만이라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아까 위에는 분명히 2만이라고 적혀있었거든요. 네. 요거는 뭔가 사이트적 오류일 거로 보여지네요. 네. 아까 저희가 분명히 2만인 걸 확인했 여기 그죠? 네, 2만이었는데 그래서 2만인 거 보고 오 이랬는데 밑으로 내려오니까 15,000원이네요. 이거는 확인을 해서 저희가 네. 네. 리뷰가 올라갈 때는 저희가 픽스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하이패스 필터가 100Hz에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최대 음압 레벨 138, 무게는 379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답니다. 네. 바로 그러면은 뭐 외관 볼 것도 없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자, 라임라이트입니다. 이 위쪽에 그래픽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파란 선이 있습니다. 개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유저 가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뭐 상당히 다양한 언어로 들어 있네요. 그리고 좀 뭐 그다지 내구성은 없어 보이는 케이스와 그리고 안쪽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마이크와 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외관 살펴보면은 이쪽에 이제 그릴이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고 딱 보면 컨덴서인가 싶지만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 다이나믹이라는 거 이쪽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로우 컷과 플랫 필터를 여기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 여기서 바로바로 이렇게 좀 뭘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손톱 기신 분 아니면은 저는 새끼 손톱이 길어서 어렵네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되게 재밌는 건데 이렇게 놓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끼우시는 거거든요. 끼운 다음에 얘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180도 돌리실 수가 있어요. 아주 안정감 있게.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내가 뭐 이렇게 놓고 싶다 근데 내가 요 512를 내 앞쪽으로 보이게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놓으시고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고 싶어 그럼 뭐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세팅하시고 이렇게 바에 따라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긴데 뭐 뭐 그래도 그냥 이쁘라고 요렇게 놓을 수 있잖아. 그렇죠. 기분이라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리고 무게가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저희는 오늘 이렇게 57하고 58하고 비교를 해볼 건데 58이도 무겁습니다. 얘가 훨씬 더 가볍게 생겼는데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58부터 들어볼까요? 네. 다이나믹 마이크 표준이죠. 서랍 열면 있는 바로 그 마이크 58입니다. 이노형 유행시킨. 난 그 서랍 열면 있다는 말을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지만 네. 네,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런 소스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드라이 소스입니다. 옛날 사람처럼 예전 영화처럼 흔한 끝이란 말보다 더 멋지게 두 손을 붙잡고 날 떠나도 돼 더 좋은 사람 만나 말은 해도 평생 날 생각해 날 잊지 못해 슬퍼하기를 좋은데? 좋아요. 뭐 오팔이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코스타리카의 고산지대.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곳은 코스타리카의 고산지대.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그죠? 좋아요. 아는 소리. 네, 충분한 소리죠. 그리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옛날 사람처럼 예전 영화처럼
흔한 끝이란 말보다 더 멋지게 두 손을 붙잡고 날 떠나도 돼. 더 좋은 사람 만나 말은 해도 평생 날 생각해 날 잊지 못해 슬퍼하기를. 네, 나레이션이요. 이곳은 코스타리카의 고산지대,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잠시만요. 한번 저기 솔로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한번 들어보죠. 네. 이번에 드라이 소스 그대로 왔다 갔다 해볼게요. 512고요. 네. 라임입니다. 옛날 사람처럼 예전 영화처럼 흔한 끝이란 말보다 더 멋지게 두 손을 붙잡고 날 떠나도 돼. 더 좋은 사람 만나 말은 해도 평생 날 생각해 날 잊지 못해 슬퍼하기를. 이게 피지컬 자체가 얘가 좀 더 이렇게 전반적으로 중음역대랑 이제 저음역대 그죠. 이렇게 그 따뜻하게 들리고 풍성하게 들리는 네네. 그 대역대가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58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사운드, 되게 날렵하면서도 기분 좋은 사운드를 잘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용도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진짜 들어요. 그러네요. 네. 특히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얘가 아까 처음부터 이제 팟캐스팅용이다, 뭐 보이스용이다 이런 좀 알 것 같습니다. 느낌이.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그 목소리를 담아내는 거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였는지 몰라도 그 소리가 좀 더 무겁게 받아져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하이 톤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아까 형 우리가 나레이션 했을 때 네. 저음을 이렇게 많이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성우 녹음이라든가 이렇게 대화할 때 훨씬 더 좀 힘있게 이제 스피칭하는 과정에서 더 좋게 좀 실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정말로 실시간으로 말하는 걸로 한번 모니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럴래요? 58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뭔가 방송을 한다 치고. 라임라이트는 다이내믹 스튜디오 마이크로서 음성 및 스피치용으로 커스텀 튜닝되었습니다. 라임라이트는 내외부적으로 현대적인 설계를 하여 팟캐스트, 방송과 라이브 스트림용으로 탁월한 선명도를 제공합니다. 자, 지금까지 58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일부러 팝필터를 안 끼우고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걸로 해볼게요. 이 소스 같은 경우는 저희 이 마이크 말고 네. 지금 이 단일 마이크로만 들리는 겁니다. 라임라이트는 초집중 픽업 패턴, 내장형 팝실드와 저주파수 필터를 탑재하여 음성의 뉘앙스를 수음하고 불필요한 소음을 배제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사실 사운드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 팝 노이즈가 다 제거되진 않아요. 그런데요. 다 제거되진 않는데 그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따뜻하고 풍성한 대역대가 강조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노이즈 필터링 기능이 확실히 좀 강조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딱 들었을 때 느꼈던 거는 뭐냐면 그 진짜 그 방송에서 들리는 마이크 소리 같아요. 그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시 켜드려요? 방송 마이크 소리. 방송 마이크 소리. 약간 방송 안녕하십니까? 버즈비티비. 안녕하세요. 버즈비티비. 버즈비티비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은총 씨 목소리로 58. 안녕하세요. 버즈비티비. 안녕하세요. 버즈비티비입니다. 네. 이건 좀 더 깨끗하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뻗는 사운드. 얘는 좀 더 풍성하고 밑으로 착 가라앉는 사운드. EQ 때가 확실히 다르네요. 네. 다르고 그렇습니다. 뭐. 사실 쇼 SM58이 워낙에 좋은 마이크이기 때문에 이제 레퍼런스로 두고 봤을 때 이 사운드에 더 익숙하실 수도 있겠으나 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라임라이트가 그 스트리밍 전용 방송 전용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라이브 방송 켰는데 생각 좀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겨. 아, 뭐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아마 뭐 웃기진 않지만 난 이상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근데 하지만 여기 이렇게 있다. 그림이
이렇게 했으면 훨씬 낫죠. 사람이 웃기면 근데 이것도 웃겨. 근데 확실히 이게 그림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제 생각에는 어떤 이 지금 시대 흐름상 이런 지금 컨텐츠가 가는 방향을 보고 또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닐까라는 저의 그냥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성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확실히 그냥 뭔가 계속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편안하게는 얘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컬을 수음하는 그런 용도로는 아무래도 58 쪽이 좀 더 네, 깔끔하게 사운드가 받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반가운 브랜드 오일리의 라임라이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일서와 비교해서 또 컨덴서 마이크인 스카일라이트 네.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얘가 체급이 약간 높았고 다음 시간에는 214가 체급이 좀 많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여러분들 비교시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스카일라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